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도둑놈들 4권 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냐를 여러분들이 좀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책을 출간하기 때문에 책이 이제 적정량 정도가 이렇게 팔려가지고 이게 이제 역사적 자료지 않습니까? 역사적 자료이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제가 이제 5권 이렇게 발간할 수 있는 거죠. 5권은 도둑놈들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될 건데 여러분께서 정말 선거를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가격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만 한 2,000원 정도 되니까 그리고 만 2,000원 정도 또 그걸 아마 세일해 가지고 만 뭐 한 500원인가 얼마면은 아마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을 꼭 구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한국의 시민 같으면 한 권 구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국의 선거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다른 걸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국민들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는 정말 역사적 사료입니다. 이게 밝혀지고 밝혀지지 않고 문제를 떠나가지고 언젠가는 밝혀질 거니까 역사적 사료로서 선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훔쳐갔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낙영 씨는 몇 표를 훔쳤는지 우상호 씨는 몇 표를 훔쳤는지 정청래 씨는 또 몇 표를 훔쳤는지 고민정 씨는 또 몇 표를 훔쳤는지가 낱낱이 뭐죠?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말에 이 도둑놈들 꼭 이렇게 좀 주변에 소개도 주시고 구입하셔가지고 부담을 저만 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출판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뭐 작가 인쇄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책이 완간될 수 있으려면 최소 비용 정도가 커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제 나이가 되면 상업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내려놓은 지가 오래됐고 완간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 편집 비용하고 인쇄 비용, 유통 비용 정도만 커버가 되면은 책을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나와 있어야 그래도 다음에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책이 나와도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선거 사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나오거나 유튜브 채널에 나온 것은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흘러가버리면 끝이지만 책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 책을 안 읽지만 그래도 책이 중요한 겁니다.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졌는지 어떤 식으로 주물렀는지 이게 책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걸 공병호가 아니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 생각 좀 해보시죠. 이걸 대한민국의 40대 50대들이 해야 될 이런 연구를 내 같은 사람이 나서가 이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 386 세대를 살짝 벗어난 세대인데 사명감 없이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데 무슨 슈퍼챗도 쓰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나라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뭐죠?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고 남들이 지도자를 다 뽑아 점지해 주는 세상에 살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한 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만 한 권 정도씩 다 구입을 하시더라.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두 권 정도만 구입해 주시게 되면은 인쇄비가 커버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5권을 내고 6권을 내고 7권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여러분 이렇게 엉망이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새끼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야기예요. 자식들하고.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 겁니까 앞으로. 에? 자식들이 노예가 될 건데 어떻게 살 거냐고요. 살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유지 못합니다. 문정권 마지막에 봤지 않습니까? 사람들 옥죄는 걸, 온갖 법을 다 통과시킨 걸 봤지 않습니까?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선거가 무너졌으니까 일어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 다 외면하더라도 아침에 공병호 TV를 함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5건, 6건, 7건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정도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셔야지. 이걸 뭐 이런 도둑놈들 왜 쓰겠습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나고 하니까 깊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